맞아. 이거 나중에 돌리면 돌리. 바람 올라와. 이해하면 돼. 오케이. 아, 갑니다. 안녕하세요, 시다입니다. 오늘 비행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. 북동이 주로 있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3시에 남동도 좀 들어오고 서풍도 들어오고 이렇게 좀 바람이 돌아서 좀 가늠하기 힘든 좀 어려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쪼를 했는데 배운 게 많이 있어서. 그리고 이륙을 하자마자 대부산으로 붙였어요. 이륙을 하자마자 대부산을 붙였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승이 되는 구간이 있었고 이게 대부산이에요. 대부산 이쪽에 대부산이 있고 대부산 이제 서측에서 이제 서클링을 하는 거죠. 좀 우왕좌왕 했던 것 같아요. 우왕좌왕. 보면 34 보셨나요? 이 당시에는 그 이 고도가 낮았을 때 대부산보다 고도가 낮았을 때는 그 남서가 그 20에서 10 뭐 이렇게 들어왔어요.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. 그러다가 고도가 올라가면서 지금 풍향이 바뀌어요. 고도가 올라가면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다가 지금 남풍으로 바뀌었어요. 그러면 지금 제가 서클링을 하고 있는 게 리사이드가 되는 거죠. 리사이드.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리사이드가 되는 거예요. 이게 좀 올라가면 이 포인트가 이거예요.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실수한 거는 그건 것 같아.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뭔가 거친 거예요. 뭔가 거친 지점이 있었어요. 그래서 허공으로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허공으로 나와야 되겠다. 그래서 대부산 쪽으로 붙이지 않고 이 허공으로 나온 거예요. 근데 이제 허공으로 나와서 이제 깨달은 거죠. 이제 허공이 더 거친 거야. 허공이. 그래서 이제 길을 접고 바로 착륙에 들어왔는데 저는 A6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대부산이거든요. 이 능선이 대부산 능선입니다. 그래서 A6장에서 저는 이륙을 했고요. 이 C6장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하더라고요. 예, 완전히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예, 제노를 타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여기 능선을 올라타더라고요. 예,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처럼 이렇게 능선을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딱 올리든가 하여튼 여기 서클링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갔었어야 되는 거지. 예? 그러니까 실수가 저희 최대 실수는 지금 리사이드 부분이잖아요.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높아질수록 이 당시에는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서클링을 할 때도 이렇게 밀려갔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붙였어야 되는 거지. 이렇게 이 당시에는 이 능선보다 지금 고도가 높았었거든요. 예, 이 당시에는 보시면 이게 고도가 359, 이 바닥에서부터 360m 정도 됐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여기 능선보다 높았어요. 그러면 이렇게 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서 이게 리사이드가 된 거지. 예, 그래서 이 전체가 리사이드가 된 거죠. 이 전체가 리사이드고. 꼭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않아도 물론 제가 여기 이렇게 비행을 할 때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었지만 사실 주풍향은 또 이거기 때문에 북동이잖아요. 북동이니까 여기서도 리사이드고 뭐 여기서도 리사이드고 뭐 이러니까 되게 거칠었어요.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되게 힘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북동이 들어오니까 예? 북동이 들어오면 이 부분이 이제 리사이드잖아요. 리사이드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진입을 할 때는 희한하게 바람이 이렇게 불었고 고도를 올리면서 이렇게 풍향이 바뀌었죠.
그래서 제가 해야 될 거는 사실 대부산 위 능선으로 올리는 게 제가 했었어야 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. 이 제노 기체, 예? 보세요. 이 제노 기체를 따라서 갔었어야 되는 거지. 지금 이 기체, 희한하죠? 대부산 능선 뒤에서 이렇게 가는 제노더라고요, 제노. 네, 제노2인데,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, 이렇게. 이 기체를 따라갔었어야 되는 거지. 예? 이 기체를. 이 보세요, 이 기체. 능선 뒤에 붙여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, 좀 위험하게 비행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, 지금. 어쨌든 이 기체가 욜로 지금 올라갑니다, 욜로. 이 당시만 해도 지금 바람이 이렇게 들어왔어요. 이렇게. 여기까지만 해도 바람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대부산 위로 올려 태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쪽 사면에서 이제 서클링을 하는 거죠. 사면에서 서클링을 시작을 했습니다. 한번 돌리고 다른 데로 올렸었나? 꽤 흔들렸어요. 꽤 흔들렸는데, 이제는 기체를 보면서 기체를 잡아주는 연습을 좀 하기 시작을 했어요. 제노 지금 대부산 위로 올라갔죠. 예, 이 기체를 따라서 아예 넘어가 버렸어요. 이걸 보고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, 이 고급자가 비행을 하는 걸 보고 좀 제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, 지금 바람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리사이드에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, 제가 이게 지금 리사이드라서 엄청 흔들리는데, 이거 리사이드에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지금 여기서 서클링을 하는 겁니다. 이 제노는 대부산을 아예 넘어가 버렸어요. 예? 이 지금 바리오든 XC 트랙이든 보면서 비행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지금 고도 상승이 되기 때문에 리사이드에서 이제 서클링을 시작을 했고, 이때만 해도 이제 바람이, 계곡풍이 지금 서풍이, 남서풍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서클링을 했는데,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. 더 거칠어지기 때문에 지금 계속 흔들리죠. 예, 이게 자연스럽게, 기체가 자연스럽게 도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캐노피가 계속 흔들리니까 좀 불안불안했죠. 제가 또 지난주에 좀 일이 있었기 때문에. 예. 에이, 하여튼 그래요. 지금 고급자들 보면서 이좀이 고급자들이 이렇게 고수들이 이렇게 비행을 하면 안타깝네. 고수들이 비행을 하면은 고수들 따라서 고수들이 왜 그렇게 비행을 하는지 좀 생각을 하고 뭐 풍향을 한번 다시 보든가 뭐 그랬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.